겁니다. 이 나라라기보다도 그냥 완전히 도둑놈 나라가 되버린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먹힌 겁니다. 나라가 넘어간 것을 뜻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름들 정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야 H 님께서 계산한 차이값을 가지고 대략 보게 되면 이번에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값이 25대 75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투표지 100장을 만들게 되면 그 100장 가운데 25장은 더불어민주연합한테 이런 위조투표지로 집어넣어주고 75장을 조국회의당에 집어넣어준 것. 이거는 jh님이 정밀분석이 끝나기 전에 전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예. 그만큼 확실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개혁당에게 베팅을 한 겁니다. 조국개혁당을 너무나 깊이 사랑한 나머지 조국개혁당의 입신출신를 위해 가지고 1년에 9천억의 예산으로 3천 명의 직원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위조투표지를 양산하고 그 위조투표지 가운데 75%를 조국해육당에게 예 공짜표로 더해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로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로구를 보시면 재미납니다. 이 종로구를 보시게 되면 은 보시죠. 4월 10일 총선 종로 비례대표 이거는 비례라기 하기보다도 그냥 종로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위가 선관위 발표고 여러분 밑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준 위조투표를 제거한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그러면은, 더불어 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한 표를 얼마나 더해줬냐,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는 2,894표를 5,499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2,605표를 더해준 겁니다. 지역구 보시기 바랍니다. 3,324표를 5,929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몇 표를 집어 넣은 겁니까? 2,605표를 집어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아, 이 인간들이 조작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당일 투표, 아니, 지역구 투표에 투입한 그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했구나. 이걸 여러분 여기서 확인할게요. 여기서는 차이가 하나도 발생 안한 겁니다. 예. 원래는 지역구에 2,605표, 비례대표 한 2,500표 정도가 나오면은 나머지를 전부 다 무효표로 돌려버리면 되는데, 예. 여기 경우는 예.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딱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 지역구도 착하게 만들고 2605표가 많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비례대표 2605표를 도장을 착하게 잘 찍은 겁니다. 필요한 만큼.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지역구에 배해가지고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많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는 50매 밖에 안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288매가 나온 거죠. 예, 이, 보시게 되면은, 더블연합의 조국당에 추가된 득표수는 종로구 관해 사전투표, 예, 이게, 사, 이게 사전, 관내관내죠 관외. 예. 아, 이거 관, 관내네요 관외. 관외. 예. 비례대표 경우에는 2,605표. 지역 같은 경우도 2,605표. 똑같은 겁니다. 작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605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창발적인 것은 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발각이 안 되려면은 절차가 간단해야 되니까 모든 기준을 지역구 투표에 둔 겁니다. 지역구에 투입하는 것만 지역구 여러분들 3,000장을 투입하게 되면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삼천장을 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가지고 이런 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게 예, 지역구 선거구, 예, 이 지역구 선거구 이게 이제 집어넣어준 표수입니다. 예, 동별로 예, 이게 비례대표 선거고 똑같죠. <laughs> 그러니까. 1 1,634표, 1 1,758표 거의 유사합니다. 2,605표 관외 사전투표 위조투표지 2,605표 국외 부재자 투표 224표 348표 그다음에 관례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775, 775, 523, 523, 523 145, 145, 470상, 473, 473 예.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냥 지역구 조작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여러분들, 비례대표, 여러분들,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너무나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있는 이 박스가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 낸 위조 투표지 숫자입니다. 위조 투표지 숫자. 이 위조 투표지는 여러분 설명한 것 같이 선거인수 곱하기 얼마로 해가지고 구한 숫자거든요. 그게 지역구 선거구와 위조 투표지 숫자하고 비례대표 숫자가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죠. 이게 이제 비례대표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종로구 같은 경우는 8,80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비례대표에. 그 8,805표를 4대6으로 나누어가지고 더블당의 4,704표, 그 다음에 조국혁진당의 705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40%대 60%. 예. 지역구에서는 1141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역구에서도 배분은 4대 6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작값도 똑같습니다. 지역구에서도 사전투표소에 오시는 세 분마다 한 표씩을 더블당 구방기에 더한 것처럼 예. 비례 투표에서도 똑같이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작 작업을 단순하기 위해 가지고 무척 노력했구나. 그래서 조작을 향할 때 그냥 지역구에 투입되는 수만큼 그냥 그대로 예 그냥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조작 작업을 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지게 되는 거죠. 표를 집어 넣었기 때문에. 국민의 힘은 항상 마이너스 10% 됩니다. 더블당은 플러스. 예. 여기 보시게 되 조국혁신당은 표를 많이 집어 넣어 줬기 때문에 플러스 10%대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탁 조작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laughs> 이렇게 이름 종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과장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숫자가 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문제가 큰 거죠. 이거를 한국의 지도층들이 다 덮고, 그냥 국민들이 선거부정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내몬 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뭐좀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면 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직무를 유기하시고 국민들이 선거 부정 국가에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뭐죠 방방조 부역한 거죠. 이렇게 이름들 돌아가. 그래서 이렇게 조작한 상태와 조작하지 않은 상태를 보시게 되면 왼쪽은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한 상태고 여기서 찾아낸 세 장당 한 장의 위조 투표지를 선관위가 더해준 것을 찾아가지고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 투표지 개수를 다 빼버린 상태에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 격차를 구하는 것이 오른쪽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참 정리정돈이 된 거죠. 오늘 제가 조금 반복하는 감이 있지만 한번더 정리정돈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조작과 지역 뒷 조작을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했는가를 한번더 확인해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한국은 그걸로 그냥 시름시름 나라가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도 부인하는 사람들은 뭐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본인이 무식하거나, 아니면 양심이 마비가 됐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박수영 의원은 이...